약속하면 어때 진진하게 딱 한판 뜨자 다비드 삼각시는 뿅간 비주얼에 어깨가 베르슈트 말 기가 막히는 남자 사실은 그런 남자는 아니지만 널 향한 사랑만은 넘치다 못해 사방팔방 펑펑 튀어 네 가슴에도 훅 하고 박혔다 우물쭈물 하다 놓치면 쓰디쓴 눈물만 흘리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금이 딱인데 최고의 타이밍 슈퍼맨이야 오, 그러니까 사랑 한판 어때 그까이 것 부족하면 어때 진진하게 딱 한판 뜨자 배고픈 건 뭐든지 프레스해버리는 나 솔직히 그런 남자는 아니지만 널 향한 열정만은 뜨겁다 못해 이리저리 활활 타서 네 마음에도 핫하게 되었다 우물쭈물 하다 놓치면 쓰디쓴 눈물만 흘리는 거야 내가 볼 땐 지금이 딱인데 최고의 타이밍 사랑은 게임이 아니야 내 스펙은 좀 구려 보여도 네 앞에서 슈퍼맨이야 그러니까 사랑 한판 어때 그까이 것 부족하면 어때 찐찐하게 딱 한판 뜨자 찐찐하게 딱 한판 뜨자 한판 뜨자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호산시 홍보대사 황민호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제 동생 민호랑 저 황민호가 이번 7월 달에 오산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오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해주신 우리 이건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이건재 시장님은요, 저희 형제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, 또 아빠처럼 포근하시고, 또 따뜻한 분이세요. 그리고 또 음악도 좋아하시고, 노래도 잘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가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. 네, 일단은 우리 이건재 시장님 우리 오산시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장님이 계셔서 홍보대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위촉해주신 만큼 저희가 오산시를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건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바로 그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가 왜 오산서 나와? 뮤직 스타트! 어디야? 나 지금 오산 왔는데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하다고? 알겠어, 얼른 자.
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햇등에 찍혔네. 그리고 그리고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. 아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도 보아도 딱 봐도 너야.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. 아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. 여러분 지금 즐거우세요? 아 제가 여기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제 아빠랑 민호랑 여기서 축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오늘 여기서 공연할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! 자 그 뒤쪽은 소리 안 지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리 질러!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.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신곡 제목은 바로 오빠라는 노래인데요. 제가 직접 작곡, 작사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빠 챌린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제 동생 민호도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송가인 누나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.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이따가 우리 이건재 시장님도 함께 오빠 챌린지를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오빠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소리 질러! 날 불러봐 오빠 사랑해 오빠 날 불러봐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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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네. 오빠 이름이 뭐예요? 너
했어 오빠면 해서 다른 것 했어 너 뭐라고 했어 오빠라 했어 그동안 했어 날 불러봐 오빠 멀리 보자 오빠 사랑해 오빠 듣기 좋아 오늘 밤에 너만 안아줄게 오빠 바라보고 있지만 내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너 뭐라고 했어 오빠 면에서 다른 것 했어 너 뭐라고 했어 오빠라 했어 그동안 했어 날 불러봐 오빠 멀리 보자 오빠 낮에는 따사롭게 안아주는 남자 커피 한 잔을 화끈하게 사다 주는 남자 더 이상을 리틀이 아닌 남자 나 당장 불러 오빠 이름이 뭐예요? 자, 아따 죽겠네. 자, 여러분 앵콜해요? 네. 여러분들이 앵콜을 안 하셔도 계약된 노래가 하나 한 곡 더 있습니다. 네. 자, 제가 일단 물 좀 마실게요. 누가 오빠라고 외쳤어요? 아, 기분 좋습니다. 예. 자, 제가 그 다음 곡은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실 거죠? 자, 그러면 마지막 곡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놀아봅시다. 뮤직 스타트! 다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! 소리 질러!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나 자꾸만 친구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놓고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를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난 왜 이리 설레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나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나 미치겠어 나도 나를
잘 모르겠어.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하지 여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.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나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. 미안해 내 친구야. 잠시 널 기다렸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 봐. 이해해줘 내 친구야.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에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. 자, 오른쪽만 손이 질려! 180도 번에번 돌고 지금 배터리 차 몰랄라 스피드 위로 그리고 급히요 지금 배터리야 몰랄라. 세상이 나를 속이고 모르는 게 사람 속이고 땡땡이 돌리고 원고 투고 쓰리고 Right now 180도 별의 번호도 지금 배탐이 차 돌랄라 Right now 육상 빈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배탐이야 돌랄라 네, 아, 우리 호우주부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여러분 가까이서 저 보니까 어땠어요? 잘생겼어요? 에이 거짓말 진짜 잘생겼어요? 네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. 아, 자 제가 이번에 다음 초대 가수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2023년 미스터트롯 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과의 다들 누군지 아시죠? 자, 다 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? 하나, 둘, 셋!